승혜, 어서 말해봐라. 죄송해요.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한데 이번만큼 제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뭐라고? 너? 간호사 포기할 정도로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할머니. 끝까지 네 고집을 부리겠다는 거냐? 고집이 아니라 제 꿈이에요, 할머니.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어요. 뭐? 할머니한테 전통차가 값진 의미인 것처럼 저한텐 커피가... 시끄럽다!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건만 그렇게 네 멋대로 하려거든 이 집에서 나가거라! 저요, 이 집에서 다시 나가고 싶지 않아요. 미워하시면 그 미움 다 받을게요. 제발 나가란 말씀만 말아주세요. 강태우 그 친구가 오늘 가게를 오픈한다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양 회사님도 오셨으면 해서요. 안 그래도 회장님이 너무 탐을 내서 궁금했었는데 따님이 안 간다면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럼 거기서 뵐게요. 네. 그래, 병원 일 바쁜 거 다 아는데. 어머니한텐 개업식 무사히 잘 치르고 찾아뵈려고. 그래, 고맙다. 회사님, 아, 여기입니다. 회사님 죄송해요. 늦었어요.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어요. 강태호 씨는? 아, 예. 곧 올라올 겁니다. 저 먼저 음식 맛 좀 보고 계시죠. 그럴까요? 아니, 양계인 케이크라고. 강태우 씨.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 당연히 와야지. 내 심사가 뒤틀릴 정도로 카페가 아주 군사해. 감사합니다. 세령이가 같이 못 온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이분도 음식에 조예가 깊은 분이시지. 양 회사님. 여기 제가 말한 그 강태호 씨입니다. 여기 자리 괜찮으십니까? 어우, 조심 좀 하시지. 죄송해요, 회장님. 아우, 갑자기 두통이.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일단 병원으로 가시죠. 저 김비서 서둘러 차대게. 예, 회장님. 아니, 아니에요, 회장님. 저 밖에 우리 베이비서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양 여사님. 양 여사님. 아쉽게 됐군요. 양윤희 여사라고 요식업 쪽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라 마침 강태호 씨를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강도진, 네가 왜? 왜 네가 여기 있는 거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머니. 근데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냐고? 너 지금 맞아가는 거야? 이왕 오신 거 저랑 들어가요. 정말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는데? 장 회장한테 내 아들은 의사인 걸로 돼 있어. 가자. 어? 가자. 일단 집에 가서 이렇게 가! 가! 가자! 지금 못 가요. 어? 일 끝나면 집으로 갈게요. 도진아! 도진아! 양 의사님, 안색이 정말 안 좋으십니다. 저 아무래도 일단 제가 병원으로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불편하시지 않다면 부근에 제 형님 병원도 있고. 괜찮아요. 저 며칠 좀 무리를 했더니 어지럼증이 좀 와가지고. 아니, 저 그래도. 죄송해요. 일단 집에 가서 좀 쉬면 괜찮을 거예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누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금 저 안에 누가 있는 줄 알아? 네? 어지러워. 어제 할머니 말씀 때문에 마음 많이 상했지? 상하긴요. 아니에요, 아빠. 제가 괜히. 승혜야. 네. 그때 그 일이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아빠는 안다. 알지? 알고 말고. 아빠. 그래서 그 얘긴 다시는 안 꺼냈으면 좋겠다. 승재랑 승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냥 걔들은 끝까지 몰랐으면 싶구나. 알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걱정 마세요. 어제 같은 실수 안 할 거니까. 승혜. 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딸이야. 아빠. 뭐야? 일찌감치 나가더니 갈치 사온 거야? 네, 할머니가 갈치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어이구, 많이 비쌀 텐데. 비켜, 엄마가 할 테니까. 제가 할게요.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승혜야. 말씀하세요. 이 집에서 나가라는 할머니 말씀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알아요.
그래, 그거 너한테 하신 말씀 아니야. 할머니가 노하셔서 홧김에 내뱉은 말씀이야. 그래, 맞아. 나한테도 종종 그러시잖아. 예, 안다니까요. 아는데 제가 괜한 자격지심에 저 정말 못났죠. 그래, 참 못났더라, 울 딸. 야, 같이 타겠다. 어서 뒤집어. 네. 그리고 승혜야, 이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네가 가로사 포기하는 거 그거 아닌 것 같거든? 요새같이 일자리 구하기 힘든 때. 그러지 말고, 아 그래, 그 커피 만드는 거 정하고 싶으면 취미로 하는 건 어때? 에휴, 그만 좀 합시다, 좀, 좀. 언니가 그러지 않아도 엄마 때문에 승혜 얘 마음 납덩이 마냥 충분히 무겁거든요. 아니, 뭐 내가 괜히 그래요, 아가씨? 간호사같이 좋은 직업 이제 와서 마다한다 그러니까 속상해서 그렇지. 진짜 어렵게 간호대학 나와서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도 아깝고, 솔직히 그 경력이면 이제 연봉도 꽤 될 텐데. 옳긴 결국 돈인 거죠? 간호사 할 때보다 돈 못 벌까 봐. 아가씨, 걱정 붙들어 매요. 그동안 승혜가 대던 생활비 이젠 내가 벌 테니까. 안 그래도 내일이면 계약금 들어올 거고, 그럼 당분간 이 동락당 생활비는 내가, 이 윤대실이가 책임진다고요. 저 할머니 밥상 내가 할게요. 응, 그래. 막말로 아가씨 돈 받는 거 마음 안 편해서 그렇죠. 글 쓴다고 그 꽃다운 청소 팍팍 썩어가며 이제 와서 겨우 밝은 빛 보는 거 하는데, 아이 그 돈은 아가씨 시집가는 미천으로 써야죠. 에이, 옳게. 시집 까짓껏 나 몸만 오란 남자 골라가면 돼요. 그래도, 아이 그런 남자가 뭐 성한 남자가 있겠어요? 언니! 아, 내 말은 노처녀가 시집을 잘 가려면 모은 돈이 좀 있어야 하는데. 아유 참. 아유, 아가씨 돈 쓰는 게 미안하다는 뜻이죠 뭐. 아유 참. 아유 됐어요. 언니 동생분도 오빠 보증금으로 거금을 딱 내놓고 꺼줬는데, 울오빠 동생인 내가 그 정도는 해야죠. 짠순이 사돈이 정말 웬일로 내가 살짝 감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나저나 이자는 엄마가 준다고 사돈분한테 큰소리 쳤다는데 그 말 못 지키게 됐으니 그럼 이자도 내가 대야 하나? 아니요, 뭐 아가씨가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어머니 그 차 거래처 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어머니랑 다시 거래할 기회만 노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도 그게 이상했었다니까요. 할머니, 진지 드셔야죠. 제가 수산시장에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갈치 사왔어요. 아휴, 끼니 걸으시면 안 돼요. 저 혈당 얼마나 무서운데요. 난 내 말 안 듣는 네가 더 무서워. 안 되겠다. 승혜 너 마당에 거적 깔고 머리 풀어헤치고 석고대죄라도 하든지 해야지. 우리 엄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시려나 보다. 안 그러냐? 아님 왜 그러시냐고요. 아이 승혜가 뭔 죽을 죄라도 졌어? 아 그냥 이제 지 하고 싶은 것 좀 하겠다는데 엄마가 눈 질끈 갖고 한 번만 봐주면 되겠구만.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 승혜 너 들었지? 우리 엄마 나한테도 걸핏하면 나가라신다? 근데 엄마 이젠 나 계약도 했겠다. 엄마가 나가라고 하면 얼싸 좋다고 나갈 거야. 아들 손자만 편애하는 호랑이 엄마가 딱 버티고 있는 이 동락당 솔직히 숨통이 턱턱 막혔었는데. 승혜야, 너도 나랑 같이 나가자. 뭐하러 여기 있겠다고 사정을 하냐? 난 네 나이에 집에서 독립해 혼자 사는 게 최대 로망이었어. 잘한다. 나가려면 너나 나가!
알았어. 나만 나갈 테니까 승희 얘 엄마가 끼고 있을 거면 숨통 좀 트여줘. 어? 고모, 나 숨통 막힌 적 없어. 얘 할머니 말이라면 법으로 아는 애잖아. 아 근데 그걸 거역할 정도면 얘한테 그만큼 간절한 거라고. 아이고. 고모 그만해. 할머니 식사하셔야 되는데. 우리 엄마 내가 책임지고 드시게 할 테니까 넌 카페나 나가봐. 아니야 고모. 너 개실이 너 정말. 엄마. 그거 상 가져와. 네. 카페인지 뭔지 승혜 너 거기 당장 그만두거라. 엄만 기껏 지금까지 내 말은 뭘로 듣고. 그리고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일단 취직한 이상 무책임하진 말아야지. 명색이 동락당 종려가 되나서 한번 약속한 걸 나 몰라라 하면 우리 집안 똥치라는 거야 엄마. 야야 동락당 가면 망신시키지 말고 얼른 나가보라니까. 할머니 그럼 저 갔다 올게요. 오, 살이 통통한 게 완전 군침도네. 엄마 내가 발라줄까? 전화 안 받으십니까, 누님? 내가 지금 저전화받게 생겼어? 아, 그래도 장 회장님 전화하신대. 장 회장 저 인간이 우리 도진이를 한국으로 불러들일 장본인이 될 줄. 도진이한테 전화했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네, 그 장 회장님한테는 누님이 어머니란 말도 절대 하지 말라고 함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도진이가 계속 거기 일 다 끝내고 들어오겠다고. 뭐? 일을 끝내고 온다고? 진짜 그랬단 말이야? 아니 아무리 설득해도 저녁에나 들어올 수 있답니다. 이 녀석이 정말 이렇게 고집을 피우겠다. 아, 도진이도 정말 누님 닮아 진짜 한 고집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진이 네가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방법을 찾아야지. 이 녀석을 어떻게 요리한다. 왜 이제 와요? 승혜가 기어이 카페를 나갔는데 이번 일만큼은 나는 어머니 편에 설래요. 당신이 그냥 모른 척 한 발 물러나 있어요. 이번만큼은 승혜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머님을 설득할 테니까. 어머니 설득하겠다는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알아요? 승재, 아가씨, 당신까지 셋이 똘똘 뭉쳐. 이제는 어머님이 안 됐을 정도라고요. 안 그래도 차거리 틀어다가 응? 거절당해서 마음이 많이 상해 계신데. 다들 얼추 좋다고 어? 재거래 응할 줄 알았는데 면전화도 되고 어? 다 거절을 당했으니 어머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냐고요. 명인 김수민도 더는 안 먹히는구나. 그래서 그날 끼니도 다 거르신 거라고요. 거기다가 승혜도 커피 가게에서 당신 눈으로 직접 봤으니 어휴 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승희한테 양보하라 희생하라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승혜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승의 인생을 봐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바리스타인지 뭐지 그런 걸 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승혜가 가진 꿈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건 옳지 않아요. 승혜가 그 일을 해서 진정 행복할 수만 있다면 승혜한테는 그것이 제일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당신이 이 일을 고집하는 것처럼요? 뻔뻔스레 들리겠지만 돈도 많이 못 벌고 변변한 가장도는 못했어도 난 이 일에 자부심으로 무척 행복했어요. 에휴... 당신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아빠 노릇, 가장 노릇 제대로 해볼 참이니까 또 당신 말대로 장사꾼답게 장사도 잘해볼 테니까 힘들더라도 좀만 더 참고 기다려줘요. 그리고 나 혼자 행복 찾느라 승혜가 누릴 행복 나몰라라 했던 거 다 갚아주고 싶어요. 네, 여보세요? 예? 아, 그림을 찾았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림을 찾았대요? 찾았대요. 뭐, 직접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아, 그럼 잘 됐네요. 이제 우리 보증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아마도. 아, 정말 잘 됐어요. 이제 당신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버는 일만 남았네요. 아가씨한테 길게 신세 질 수 없으니까 얼른 돈 많이 벌어요. 캠핑이라는 게 보기에는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에스프레소의 맛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자. 와, 캠핑도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네요. 바리스타님의 에스프레소에서 뭔가 깊은 맛이 나요. 할머님이랑은 얘기해봤어요? 여기 그만 두라고 하셨구나. 아버님과 동생분은 승혜 씨 편인 것 같던데. 그래도 할머님만 돌리기가 쉽지 않네요. 그럼 이건 어때요? 지금 윤승혜 씨는 양재택일의 기로에서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평생 할머니 원망하며 사느냐, 아님 할머니 원망 속에서도 꿋꿋이 이 일을 하느냐. 근데 후자를 선택하면 이런 결과를 거둘 수는 있겠죠. 윤승혜 씨가 나처럼 유명한 바리스타가 돼서 집안을 빛낸다. 그러면 할머니의 원망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에이. 한 집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차 명인과 세계적인 커피 전문가가 같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와, 정말 근사하지 않아요? 생각이야 그렇지만. 그럼 후자를 결론 내는 겁니다. 윤승혜 씨 할머님이 결국엔 내 손녀딸 이과학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 바꾸실 수 있도록 내가 두 팔 다 걷어붙이고 승혜 씨를 도와줄게요. 아니 그래도 그게... 자, 화영, 나 벌써 두 팔 다 걷어붙였죠? 자, 그럼 힘내서 우리 캠핑 한번 해봅시다. 직접 제가요? 그럼요. 그럼 누가 해요? 아, 저기... 자, 어서 해봐요, 승혜 씨. 진짜? 잘 됐다. 그러게. 형부도 이번 그림일만 잘 되면 보증금 문제도 해결되고 고모도 출판사 계약도 한다고 하고. 아, 이제 한시름 넣을 것 같아. 언니 너무너무 잘 됐다. 아니 근데 형부 계속 그 일 하게 둘 거야? 아니 뭐 돈도 잘 못 버는 가게를. 아니 뭐 난 잘 모르겠어. 네 형부 이번 일로 마음 단단히 먹었나 봐. 아빠 노릇, 가장 노릇 제대로 한다고. 장사도 제대로 한번 해볼 참인가 봐. 참나. 아니 그래봤자 요새 골동품을 누가 그렇게 산다고 그래. 콩
말을 해도 넌. 아들 왔습니다. 아, 아들 왔어요. 네. 뭐 왔니? 네. 야. 야, 반동구! 네, 어머니? 이게 진짜! 아, 엄마 진짜 왜? 아, 진짜. 너 내가 진짜 이놈의 게임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진짜! 너 이거 할 시간에 공부하라고 그랬지! 공부를 해, 공부를! 나 간다. 네, 가세요. 정말. 가, 언니! 너 진짜, 야! 너 네가 이러니까 맨날 시험 반타작 아니야! 너 이게 그럭저럭이야? 어, 이게 그럭저럭이냐고! 너 그럭저럭 하다가 가려고! 사장님, 닭 안 튀기세요? 닭? 무슨 닭? 아까 주문 들어온 거요. 아, 아,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닭, 그 닭 리스봉이 좀 튀겨라. 어? 아, 이거 참 재미나네. 어? 뭔데 그래요? 아, 이거 동구가 가르쳐 준 건데. 아, 이거 장난 아니야. 아, 내가 동구 마음을 이해하겠다니까. 예쁘러, 자, 됐어. 어서 오세요. 동구 어머니? 어? 아빠! 오! 벌써 49단계! 네. 짱이다! 동구 왔냐? 아이고, 그 아들의 그 아버지 나셨네. 미스봉, 잠깐 자유 좀 비켜줄래? 아, 싫어요. 지금 사장님 게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 예뻐, 예뻐. 알겠습니다. 당신, 나랑 잠깐 좀 얘기 좀 해. 잠깐만, 나 이거 좀 오늘 완전 끝장을 봐야 돼. 응. 좋게 얘기할 때 그만 좀 하시라고. 어? 나 할 얘기 있으니까. 형구야. 네. 너 기록이 몇 판이라고? 50판이요. 야짜! 어, 나 49판 패스했어. 내가 오늘 네 기록을 깨고야 말겠어. 안 돼. 저도 질 수 없어요. 내가 질. 변 좀 배. 어? 변동구! 아, 네 핸드폰 빨리 안 내? 아, 엄마!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나 당신이 어떻게 살든 나 정말 상관없지만은 우리 동구는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각 썼어. 각 써? 그래. 다시는 휴대폰 게임에 손 안 대겠다는 각 썼어. 내가 암만 얘한테 잔소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아빠라는 사람이 이러는데 무슨 교육이 되겠냐고. 어. 저도 써야 돼요? 당연. 도구 너도 써야겠지? 써요, 아빠. 빨리 각서 쓰라고! 알았다고! 알았어, 진짜. 오예! 저기, 아. 미스봉도 각서 써야 되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럴 리가 없어요. 저기 잠깐만요. 그쪽 말만 듣지 마시고 저 지금 나가니까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해요. 어머! 할머니 저 들어가요. 어쩐 일이야, 이 낮 시간에? 할머니 걱정돼서요. 괜찮아. 뭐 하러 공부까지 마다하고 이렇게 일찍 들어와. 근데 다림질하고 계셨어요? 그래. 진작에 다렸어야 하는데 네 누나의 나까지 신세를 두 번씩이나 지고 두원. 제가 대신 가서 감사 인사 전할게요. 그래 주겠니? 네. 할머니,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아유, 난 괜찮아. 아니에요. 잠깐만이라도 안마해드리고 갈게요. 뻐근한 게 확 풀리면서 시원하시죠? 그래,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구나. 그래, 이 할미 몸 녹여놓고 또 뭔 말을 하려고? 저, 할머니. 어머냐,
아니에요. 무슨 말이 하고 싶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노? 네 누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부탁이냐? 실은 제가 누나한테 큰 소리 쳤거든요. 할머니 맘 제가 돌려놓겠다고. 승재야, 그만하고 앞으로 안 꺼라. 네. 말씀하세요. 네 눈에는 모든 게 이 할미의 고집으로 보이더냐? 네. 알다시피 우리 가문의 남자들은 대대로 정승판서를 이어 가문을 빛냈고 우리 가문의 여자들은 좋은 차를 만들어서 가문의 건강을 지켰다. 그것이 가문의 전통이 되어 지금 내가 차 명인이 된 것이고 이 할미가 우리 차를 지키고 고집하는 건 나 한 사람의 뜻이기 전에 내 조상들의 뜻이구나. 나 한 사람 마음 돌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지. 할머니, 그래도... 안다, 승재님 마음. 하지만 어쩌겠니? 이 할미가 동락당의 종부인 이상 나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단다. 이 할미의 뜻 한 번도 거스른 적 없이 착하게 자라준 장한 내 손주. 모처럼 부탁인데 선뜻 들어준단 말 못해. 정말 할미가 미안하구나. 내가 먼저 사랑할래요. 두근두근 고백할까요? 제가 표절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 오늘 개업 식 끝나면 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도진이, 네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그럴 리가 없어. 난 오늘 아무것도 못 봤어. 윤승이 대체할 인력들이야. 난 어떤 식으로든 그 여자랑 얽히는 게 끔찍해. 그렇다고 아무 명분 없이 윤승이 씨를 내보내는 게 말이 돼? 윤 간호사 또 해고하라고 했냐? 제가 배우고 싶다고요. 자, 가르쳐주시면. 자는 너한테는 안 된다. 대대로 우리 집안의 여자들만이. 할머니.